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어떤 세상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해요.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대칭구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세상은 공간에 대한 인식, 공간적 인식이라고 할까요? 인식, 그죠? 언어라고 얘기하죠. 언어는 공간적 인식과 시간적 인식이 합쳐져. 하나의 문장을 구성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I like rust. I like rust 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I는 뭐예요? I는 명사라고 보통 얘기하고 rust도 명사고 like는 동사죠. 그죠? like는 동사이고 동사는 말 그대로 시간적 인식이죠. 동사는 어떤 시간적 인식이고 그리고 I와 Lust는 명사잖아요. 명사. 이거는 공간적 대상이죠. 공간적 대상 혹은 인식이라고 하죠. Lust도 마찬가지 공간적 대상입니다. 그죠? 공간적 대상. 명사잖아요. 그죠? 명사. 물론 이제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등등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문장은 이렇게 명사와 동사 로서 문장이 구성이 되죠. 그리고 명사는 어떤 사람의 공간적 인식이고 동사는 사람의 시간적 인식이 되죠. 시간적 인식.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어떤 대칭 구조에 의해서 세상은 조직되어 있고 그렇게 조직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러스트는 어떤 언어냐는 거죠. 러스트 역시도 러스트의 모태에는 얼랭이라는 언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얼랭 있었는데 얼랭의 모태는 뭘까요? 그러면 의 모태는 영어입니다. 잉글리시예요. 잉글리시. 다시 말해서 모든 컴퓨터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모태는 영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모태. 어머니죠? 어머니는 영어.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영어의 문법 구조가 크든 작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든 코딩 언어에 적용 반영되죠. 언어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영어의 문법 구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공간과 시간이죠. 대칭 구조. 시간의 대칭 구조. 그런데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 그죠? 영어 및 모든 자연 언어, 우리 한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등등등등을 우리는 자연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서 자연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러스트라든가 혹은 C라든가 등등등등은 우리가 인공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인공언어, 인공어예요. 그래서 언어는 크게 자연어와 인공어 있고 인공어는 기본적으로 자연어의 문법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연어의 문법은 기본적으로 시간적 인식과 공간적 인식, 그죠? 공간적 인식이 서로 결합되어서 진행됩니다. 그럼 따라서 러스트도 어떠하단 말이죠? 러스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러스트 역시 공간과 시간의 대칭 구조, 안의 대칭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되어 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러스트를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나갈 텐데 끊임없이 공간과 시간의 대칭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 이 부분이 공간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이 시간적인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그때 상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고 그런 확인을 통해서 러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의 핵심적인 구조와 기능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